아따맘마, 안녕하세요. 아따맘마입니다. 예, 오늘도 역시 진상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. 역시 사람은 남흉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. 그 재미가 쏠쏠하잖아요. 그래서 어제 식당 진상 손님에 이어서 오늘은 비행기 진상 손님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에 잘 가잖아요. 그러니까 비행기 탈 기회가 많아서 진상을 조금 많이 봤는데요. 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진상. 발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한데 그 발을 꼭 앞좌석 손님 그 팔걸이에다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어느 날 비행기 탔는데 어디서 막 썩은 음식 냄새, 썩은 두부 냄새 또는 막 매주 띠우 냄새가 나는 거예요.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? 또 비행기는 이렇게 환기가 잘 되잖아요.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벤틸레이션 잘 되잖아요. 근데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봤더니 내 팔걸이 끝에 뭔가 다 있는 겁니다. 봤더니 뒷좌석 아저씨가 무좀 양말 신었어요. 발가락 낀 양말 있잖아. 발가락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있는 양말. 그 양말 신었는데 냄새가, 발 냄새가 너무너무 지독한데 그걸 내 팔걸이 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. 와, 정말 냄새 나고. 아저씨 너무 매너가 정말 어디 출타신 것 같아요. 진짜. 예, 그렇게 발 냄새 나면은 좀 이렇게 발을 닦고 얹어도 남한테 미안한데 남의 좌석에다가 남의 팔걸이에다가 그 냄새 나는 발을 들이밀다니 이런 분 정말 진상. 요즘 비행기 타면 너무 청결하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기본으로 막 비행기 타기 전에 일사천리로 이빨 닦고 화장 다 지우고 체육복 갈아입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요번에는 정말 반맛 떨어졌습니다. 제가 그때 화장실 바로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요.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겁니다. 그 이빨 닦는 냄새. 봤더니 어떤 아가씨가, 아, 진짜 뭐 이렇게. 얼른 밥을 먹었나 봐요. 얼른 밥을 먹고, 자기가 제일 먼저 화장실 쓰려고, 얼른 밥을 먹고 이빨을 닦으면서 복도를 걸어오는데, 아, 진짜 자기는 그 이빨 닦으면 깨끗한지 몰라도, 밥 먹고 있는데 이빨 닦는 냄새 맡는 나는, 그 모습을 보는 나는 정말 속이 으윽 안 좋았습니다. 청결한 것도 어느 정도지, 복도에서 이빨 닦는 건좀 그렇잖아요? 예, 복도에서 이빨 닦는 사람들 요즘 많아졌더라고요. 그 복도에서 이빨 닦는 사람들 화장실 가서 닦으십시오.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. 그리고 또 있는데 요즘은 비행기에서 담요 오동착하게 거기 뭐 안에 칩 같은 게 설치가 있다고 하죠. 근데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 가다 보면은 대한항공 그 얼룩덜룩한 그 이렇게 체크무늬 담요 그거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거 안 덮고 다니는 애기들이 없었고요. 좀 그, 하여튼 그게 좀 질이 좋다고 해요. 보드랍고, 울인데도 따뜻하고 보드랍고 해서 많이 훔쳐왔다고 하는데, 화토치로 남의 집에 놀러 가면은 꼭 화토 방석으로 대한항공 담요가 깔려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애기 엄마들 그 애기들 이렇게 감싸는데 유모차에서 대한항공 그 담요 꼭 들어있었습니다. 아이고, 뭐, 거의 몇 배가 아니지. 백 몇십만 원 내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뭐 3만 원짜리 정도에 내가 가져와도 되지 않나 생각하시지만, 아, 조금 창피합니다. 뭐 담요 살 돈이 없으니까. 그런 거 좀, 예, 가져간 사람들 조금 진상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예, 뭐 비행기는 뭐 일찍 예매하면 싸고 뭐 늦게 예매하면 비싸지만 어쨌든 같은 값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승무원 부른 벨 있죠. 그걸 계속 누릅니다. 누르가지고 술 달라고. 술을 막 나는 진짜 술을 안 마시니까 주는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은 거기는 술을 다막 마시는 거예요. 그래서 승무원이 하도 마시 띵똥띵똥 눌러가지고 승무원 불러서 술 달아가지고 몇번 마시니까 승무원이 더 이상 술안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말이야 내가 이 비행기를 도대체 1년에 몇번 탔는데 왜 술을 안 주냐고 막 그러면서 난동 부리더라고요. 아, 좀 창피합니다. 술집 왔습니까? 그냥 조용하게 한잔 마시고 주무시지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난동을 피십니까? 정말 같은 승객이지만 창피스럽습니다. 예, 그런 분 있었고요. 또 어떤 분은 너무 알뜰해요. 그래가지고 식사하시고 그 식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다 닦아요. 그래가지고 다 가방에 쑤셔넣습니다. 그뿐만 아닙니다. 내가 봤는데 화장실 가더니 그 화장실에 어떤 항공은 칫솔을 미리 이렇게 많이 꼽아놓습니다. 한 20개 정도. 그걸 가지고 다 가져와요, 또. 하나만 닦고 놔두면 되지. 그거 뭐 일회용 칫솔이라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, 그걸 문택으로 가져옵니다. 또더 심한 사람 봤습니다. 거기, 손 씻고 바르라고 핸드크림 같은 거 조금 비싼 거 갖다 놓잖아요? 그걸 또 세배 오는 사람 있습니다. 꼭 있습니다. 보십시오. 그리고 또, 약간 비즈니스석인가? 그 화장실 가면은 또
약간 다른 게 있대요. 그런 거. 그걸 또 이제 자기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. 아, 내가 말이야. 비즈니스 화장실 가가지고 그 좋은 거 가져왔잖아. 제가 막 자랑하거든요. 그러면, 아, 예. 처음엔 웃습니다. 아, 그래. 잘했네. 하면서. 그런데, 잘하긴 개뿔. 아, 창피합니다. 그거 뭐 세벼. 남 쓰던 거 세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? 너무 알뜰하신 분들, 진상이죠. 정말 진상입니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가끔씩 진짜 비행기 타고 가면 애기들이 많이 탈 때가 있죠. 애기들이 우리도 비행기 타고 내렸다 올라갔다 할 때 귀가 먹먹하고 아픈데 애기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그래서 막 웁니다. 막 울면 예,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한때 애기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냥 좀 불쌍하게 봐주면 되는데 막 짜증을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 진짜 아 이렇게 되면은 막 달래는 애기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? 너무 짜증을 큰 소리로 애기 운다고 내시는 분들 좀 꼴불견이죠? 그리고 어떤 엄마는 좀 뻔뻔스러운 엄마가 있더라고요. 자기 애가 막 울었어.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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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울면 우니까 이제 승문이 너무 시끄럽다고 저기 애기 좀 이렇게 좀 케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쾌까닥 돌았는지 내가 말이에요 비행기 탔는데 이런 거 승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쳐다봤어요. 쳐다봤는데 아니 애가 울면은 안 울게 좀 대처를 해줘야지 장난감 더 갖다 주든지 그래서 막 장난감 그 애기 장난감 나온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주잖아요. 그걸 왕창 받아가는 겁니다. 아 진짜 아유 좀 애기 엄마면 애기 엄마답게 좀 모범이 돼야지 그게 뭡니까? 애분은 손님들이 자기 자리를 고를 수 있게 됐잖아요. 같은 일행인데 세로로 다 길을 세로로 다 자리를 골랐나 봅니다. 세로로 쭉 가로로 같이 앉아가는 게 아니라 세로로 쭉 앉아가는 거예요. 앉아가면은 이제 그냥 조용하게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잠내는데 막 세로로 또 물건이 오가고 막 그러면서 떠듭니다.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즐겁게 놉니다. 그러면 막 몇 줄이 다 시끄러운 거죠. 예, 그건 약간 진상이고 진짜 진상은 그럼 중간에 낀 사람들 있잖아요.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이제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참고 참고 참았는데 저기요 하면서 화장실 가게 조금 그러면 좀 일어나서 비켜주든지 다리를 이렇게 좀 치워주면 되는데 안 치워줍니다. 다리 쭉 뻗고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조금 예 조금 진상 같습니다. 큰 백인이 탔거든요. 근데 봤더니 자기 식구들은 건너편 쪽에 있어요. 그 사람들도 자리를 이제 편하게 이렇게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골랐나 봐. 그럼 내가 중간에 끼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아, 막 화장실 좀 가게 비켜달라 그러니까 안 비켜줘? 그래서 아, 막 짜증내더라고. 아 무슨 개경우입니까? 아 다리 좀 쳐주든지 다 덩치도 산만해가지고 나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어깨도 이렇게 10시간 내내 꼬부리고 왔는데 화장실 가는데 안 비켜주는 사람 정말 진상이죠? 아 또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화장실에 응가를 하고 물을 안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아 정말 더러워 죽겠네 진짜. 비행기 처음 타서 뭐 물 내리는 거 못 찾았습니까? 왜 안 내리는 거야 도대체? 그리고 가끔씩 보면 바닥에다가 오줌을 막 흘려놓은 사람 있어요. 아우 정말 더러워 죽겠어. 아 진짜 얼마나 찝찝합니까? 그 좁은 화장실에서 이제 막 겨우 껴가지고 이렇게 볼래 보려고 하는데 밑에 바닥에 막 밟았는데 막 끈적끈적하면서 약간 냄새가 우리구리하면서 그 오줌 아닙니까? 아 진짜 조준 잘못하신 분들 화장실 물 안 내리신 분들 정말 진상입니다. 한국에서는 비행기 승무원들을 굉장히 얼굴이 예쁘죠. 남자도 예쁘고 여자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. 그래가지고 타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. 뭐 쟤는 어떻고 저 또. 아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듣지 않습니까? 승무원들 얼평하는 사람들, 얼굴 평가하고 뭐 나중에 뭐 수다 거는 사람들, 옆에 사람들이 다 들리게 뭐 쟤 여자는 얼굴이 어떻고 저 여자는 몸매가 어떻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같은 승객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. 좀 남 얼평 좀 하지 마세요. 진상 고객, 같은 승객이어도 부끄럽다 이런 승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시드니 불이 나가지고 정말 공기가 아주 매캐합니다. 맑은 공기 쐬는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아따맘마였습니다. 아따맘마.